나는 오늘 애쉬 하는 애가 아니다. 나는 up now elevation time one more shot I wanna buy with you on the rock wall Aquarius 신나게 만들어라 본 적 있어? 난 없죠 나도 없어 쉽지 않지 일단은 저지를 내 아니 너가 콰형이 옷장을 어질렀어 내가 신발장을 어질게 그 박스 박스 다 신어보는 거야 다 꺼내 다 꺼내자 형 준비됐어 자, 난 지금 준비가 안 됐거든 그래 좀만 기다려 전화한다 여보세요 슬슬 이제 형을 보러 올라갈 건데 내려가 주시죠 내려가 내가? 형이 집주인이잖아요 그럴까? 네요 네요 일단 못하겠어 아 나 씨X 못하겠어 갑자기 머리 하얘졌어 저렇게 착하게 생겼지 그러니까 퇴사를 거부하자 하는 거잖아요 퇴사까지? 나 그냥 이제 들어왔는데 난 오늘 애션 랜드가 아니다 나는 X명이다 나는 오늘 앰비션 뮤직이 아니다 나는 오늘 사퇴한다 하이로 반가 반가 들어가실까? 뭐 할 거야? 오늘 패션쇼 할 거야 집에서 아 오케이 비싼 옷 맞네 아닌가? 아니 오히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려면 여기 한번 가 당하는 느낌인데? 여기에 체인 하나 빌려주세요 목걸이 하나 갖다 줄게 목 좀 던져봐 나 목걸이 오케이 괜찮네 왜 이렇게 오늘따라 멍청해 보이지? 여기 위에다가 요거 어때? 에이, 이제 형 옷을 저희가 골라드릴 거예요 진영, 너가 상의를 골라드릴래? 화났어, 진영? 진영아, 왜 화났어? 내일 좀 하자, 일단 내일 좀 하자 나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아, 시계도 차고 있네 아, 저 진영이는 시계가 필요해 진짜 맨날 걔 나가려고 그래, 지금 내가 봤을 때 저 형이 이미 감 잡았어 우리 앉아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자 물어보지 말자 왔어? 아니 형 그냥 입시면 안 돼요? 왜 왜? 멋있는 게 없네 집에 뭐라 할게 가방을 또 매줘야 된다고 좋아 좋아 아 반바지는 아니야 위에 입으면 되지 오 그거 어려워? 오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괜찮네 이 위에 한번 이것도 아 이걸 이너로 입는 게 낫지 않아? 에이 뭘 이너로 입어 색도 달고 플렉싱 아니 우리 애들이 이쪽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한 아이들이거든요 일단 저 친구들한테 큰일을 맡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자꾸 머리가 하얘지지? 저희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화나게 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가볼까? 그러면은 진짜 아 맞아 일단 머리 안에 그게 있어야죠 몸만 먼저 뭐 나서면 안 돼 저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 갑자기 자기 페이스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훅 들어와 지금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 돈 뭉치 다 꺼내 우리 둘이서 개뿐이 돈 뿌야 돈 뿌야 아 형은 그러면 침대 좀 자고 있을게 너 뿌리고 있어 아 그러지 마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What's up? 회의자라고 왔어? 야 아 이거 준비 잘했네 임가비 형한테 머니레인을 내려주자고 후계선 내려줘 후계선 와 자 이제 치워라 다시 뿌려 다시 뿌려 어 그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? 죄송합니다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거 어 아니 나도 근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이거 짜릿한 경험이었어 응 이만큼 뭐 왜 자꾸 나와 주워줘 잠깐 회의할까 내 생각엔 더운데 나가면 좀 더 짜증이 나실 것 같긴 해 근데 콰형이 짜증날 만한 거 우리도 짜증날 만한 거 아 그러네 약간 바보들 모아놓고 똑똑한 사람 화내게 하려고 그러는 거 같아 아니야 형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형 석사야 그럼. 이 정도로 포기할 수 없지 그러니까 오늘 목적을 잊으면 안 돼
나 근데 배고파. 우리가 사와야 되나? 아 형한테 사오라고 그러지. 라면 시작하자. 어려워. 형 집에 혹시 라면 없죠? 라면 없는데? 그 라면 좀 사오세요. 아 근데 우리 집이 아마 가스가 안 나올 거야. 진짜? 나 컵라면만 먹어. 불화일 수도 있어. 야, 뭔지 봐. 왜냐면 내가 가스비를 안 내본 지 1년이 넘었거든. 아 그럼 안 나오죠. 다시 들어가자. 아씨. 아 진짜 됐네. 아 진짜 진짜 어렵다. 어떻게 되지? 뇌정지 온다. 여긴 다 했어. 저거 좀 빼놓자. 조심히 떼야지. 평생 콘서트나 해라. 이거를 걸어버릴까? 이걸로 하나 해보자. 심사해주겠다 우리. 너 가볼까? 심사하러? 아 쇼미더머니 목걸이. 아. 괜찮으면 목걸이를 드리고. 아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 패러노이드. 오케이. I'm living in a fucking paranoid. 뭐 다른 거 있으면 보여주세요. 지금 장난하시는 거 아니시죠? 나 진지해 지금. 그럼 릴러의 트립. 배낭 메고 여행이나 갈까? 머리도 쉽게 견디는 말야. 합격 축하. 축하드리고요. 나중에 뵐게요. 가자. 회의 한 번 더 하고 와. 아 진짜. 웃잘래?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제로를. 우리가 생각하는 동안 저 형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을 주는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이미 생각을 끝내서 저 형은 그 이매지네이션 연습을 해야 돼. 저 형은 머리가 나쁘다. 덕화에서 머리가 나쁘다. 그러면 우리가 당한다니까. 릴러는 머리가 나쁘다. 넌 나가야 될 것 같아. 나 월미도로 가자. 나 배고프니까 뭐 좀 먹고 하면 안 돼? 뭐 맛있는 거 월미도 있나요? 네, 싫어하신다. 안 먹으면 뭐라고 하죠, 부사림이? 진짜 이 목걸이가 사람 하나 살렸다가 죽였다가 하는. 그 컷하시고 월미도로 갑시다. 어 좋아 좋아. 자 출발하시죠. Let's go. 아니 나는 월미도가 인천인지 몰랐지. 시간이 너무 멀어. 진영아 있잖아. 형은 다 놨어. 공원을 가자. 우리가 앉고 형이 자전거를 타는 거지. 난 밥을 먹고. 짜장면. 그럴까? 개우고 그랬었어. 표정이 점점 안 좋아. 짜장면? 네네 일단 삼선 짬뽕이랑요. 아니, 중국 사장님 저 삼선 짬뽕 아니고 중국 냉면이에요. 삼선 짬뽕. 아 사장님 진짜로. 네 해파리 냉채 돼요? 형 진짜 중국 냉면인데요? 진짜로? 진짜. 아 근데 그 혹시 중국 냉면이라는 거 있어요? 네 중국 냉면 있어요 저희. 아 그래요? 아 그러면은 그 삼선 짬뽕을 중국 냉면으로 바꿔주시고요. 예 감사합니다. 네 수고하세요. 먼저 안 추셔도 돼요 이거? 아 너무 부실없다는데? 저쪽 가서 하세요 저쪽. 저희 사장님이세요? 진영 갈까? 아 여기 저기 사람들 많은데. 무너지면 안 돼 여기서. 앞으로 이게 랩스타로 살려면 이런 주목, 이런 시선 견뎌야 된단 말이야. 온 세상에 우리의 무대야. 릴러 농구 좀 해봤나? 나는 엄청 잘해. 어렸을 때는 거의 농구선수였어. 자 릴러 한번 보여줘라. 오 좋아 좋아. 갈비불에서 진 사람이 저기까지 달려가서 레이업 한번 넣고 오기. 부끄러운 거 아니야. 오케이. 다시 볼 사람. 오케이 오케이. 잠깐 가서 레이업만 쏘는 건데. 오케이. 레이업이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. 아 레이업 가다가 점프. 오케이.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. 간다 간다. 야 뽑았다. 야 수고드렸어 수고드렸어. 형 괜찮아요? 아저씨가 청소를 제대로 안 하셨어. 저 사람들 너무 놀랬어 지금. 뜬금없이 덕화 아저씨 와서. 아 오늘 운동 제대로 했네.
오늘 분량 나왔다.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저희? 컨텐츠의 길은 냉엄한 거야. 나도 이 정도인 줄 몰랐어 임마. 자 수고하셨습니다. 들어가자.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. 좋아 좋아. 아 사진 한번 찍고 가자. 소원이 잘 나오게. 자 가자. 다시는 하지 말자. 고생했다. 어떻게 죽어야 되지? 역대급이었어. 오늘 영상이 재밌게 나오든 안 나오든 내가 그걸 본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. 오케이 오케이. 축배. 안 타와요. 저는 중로까지는 끌어냈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 얼굴을 밀었거든요. 짜증이 느껴졌어요 손바닥에서. 아 이 새끼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.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? 전 없거든요. 나 지금 릴러멜이랑 같은 팀이 되니까 지금 내가 짜증날라 그래요. 그냥 약간 저 혼자서 릴러를 짜증나게 해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. 저는 좀 매사에 긍정적으로 전환해서 생각하는 것에 좀 같아요. 근데 천성도 있겠죠. 저 어렸을 때부터 되게 그 느긋한 아이였거든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